성인 하남 애정사 출판기념법회 사회를 맡은 유자경 정경호입니다. 3기일을 올리겠습니다. 기올 중종조 기보 이옥촌 기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은행 큰 스님과 축사의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직접 뵙기까지 한 번도 만나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님께서 이 성인 하남대종사 최종 이제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이리 재본을 하셔서 저에게 추천의 글을 부탁을 하시는 엄중한 서한을 보내주셔서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건 이생의 인연이 아니고 전생의 인연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내주신 성인 하남 애종사 그 책을 그야말로 가슴속으로 이렇게 절규하면서 읽었습니다. 이번에 원행 큰스님께서 민족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오대단 월종사를 중심으로 한국 불교를 중흥하고 민족을 중흥하고 사상과 철학과 종교의 독립을 위해서 핏땀 흘려주신 큰스님들의 그 위대한 역사를 가장 평범한 언어로 가장 알기 쉬운 언어로 밝혀주셔서 대학에서 미래세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총장으로서 정말 이 뜻깊은 자리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래세대들을 대신해서 오늘 은행 큰 스님께 삼배로 감사의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 국민신탁 김종규 회장께서 축하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축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입니다. 바람스님의 행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76년 음력 3월 27일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명은 강중원입니다. 1897년
금강산 장안사에서 행릉선사를 은사로 출가하셨습니다. 1899년 금강산 신계사에서 보조국사의 수신결을 입다가 크게 발심하셨고 김천 청암사 수도암에서 만난 경허 화상의 금강경 법문을 듣고 제1차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사 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년 흑호의 새해를 맞이하여 이 법석에 참석하시는 모든 사부 대중들께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게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바쁜 중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졸저 성인 하남 대종사를 출간하고 여기에 여러 선생님들을 이렇게 초대한 것은 나의 저작을 자랑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복이 있었는지 오대산 월정사에 출가하여 단어 큰스님과 만화 큰스님으로부터 서리빨 같은 지엄한 계율 속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두 분 큰스님들의 수행정신의 근원이 하남 대종사라부터라는 것을 익히 잘 알지만 나의 부덕으로 집중하여 하남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용맹정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것은 내가 여느 사람들보다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보다 어떠한 경지가 높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남 대종사님의 경지와 뜻에 더 가까이 갔다는 확신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그걸 잘 모른다는 데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불자님들과 또 여러 독자님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똑같은 발걸음으로 함께 그 어른을 만나러 가고 싶었던 간절한 기원이 이 집필의 변입니다. 하남대종사는 금년으로 탄생 146주년이며 열반 71주년입니다. 1876년에 강원도 화천에서 하남 스님은 태어나셨고 똑같은 해에 황해도 해주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이 태어나신 해입니다. 이 두 어른은 우리 인류가 가장 큰 변화를 겪으며 어마어마한 재앙에 던져졌던 20세기 초중반에 우리 민족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남대종사는 우리 정신사의 비폭력운동의 상징적 원류입니다. 동시대 인물로 인도의 마하마티 간디가 있습니다만은 1869년에 태어난 간디는 영국 유학을 마치고 서양들이 자본과 과학적 우월감으로 무차별적 세계정복을 일삼을 때 비폭력운동으로 새로운 정신문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도에 간디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하남대종사가 계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견성성군에 이른 분이었다고 생각하기에 표제를 성인 성자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질병위기의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 거대한 전환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오늘의 인류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정신개벽혁명입니다. 물질과 과학 중심의 사고에서 영성을 되찾아 가치를 전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동학혁명과 촛불혁명 등을 통해 세계 정치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시민의 자발적 참여정치를 실현하여 왔지만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는 누적된 적폐로 인하여 대한민국 한국어가 낭떠러지에 추락하느냐 비상하느냐의 갈림길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성인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모시고 진지하게 다시 모실 수 있는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1월 25일 오대산 은행 합장 감사합니다. 사홍 서원을 올리겠습니다. 중생 무변 서원도 본내 무진 서원단 본문 무량 서원하 불도 무상 서원성. 되셨어요? 자, 그럼 테이프 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